예상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용래 형이 아프다는 신호가 들어왔고 그때 몸도 안 풀고 준비도 좀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원래 창훈이가 원래 들어갈 거였는데 창훈이도 조금 안 좋다 해갖고 제가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게 됐거든요. 갑작스레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긴장하고 그런 틈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간 것 같아요. 들어가자마자 뭐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시작이 좋아가지고 그때 경기 끝나자마자 형들도 엄청 축하해 주시고 잘했다 해 주시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핸드폰 보니까 연락도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. 축하한다고. 그 전날 이제 고종수 쌤이랑 막 슈팅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연습한 부분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엄청 한 0.1, 2초 막 그 사이에도 그런 생각이 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맘먹고 때렸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골 때 좀 좋은 코스로 날아가는 건 이렇게 얼핏 봤거든요.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큰 경기고 좀 엄청 그런 형들도 막 부담이 많이 가는 경기인데 저에게 기회가 올 줄은 진짜 정말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. 한 명 없는 것도 좀 부담이었고 좀 이제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좀 부담이 있었지만 좀 그래도 많이 뛰는 거가 장점이었고 그래도 많이 커버했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건이가 때린 거를 이제 그거 다시 때리려고 각도 없어서 네, 그거 지나가서 그 다음에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토스 형이 경합하고 나서 떨어지는 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. 그때까지만 해도 아,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일단 잘 잡고 하려는데 솔직히 터치가 좀 첫 번째. 네. 네, 오른발로 좀 약간 잡으려 하다가 좀 약간 살짝 안 좋게 돼갖고 그 터치가 진짜 너무 아쉬웠. 근데 이제 그거 맞고 나온 게 또 발리슛은 잘 맞았는데 이제 잘 때렸는데 그 권순태 선수가 그거는 엄청 잘 막았거든요. 그 코스 말고 이제 가까운 코스로 그냥 위쪽으로만 찼으면 들어갔을 것 같았는데 너무 코스 선택이 안 좋았다고. 저희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. 네. 홈일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홈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. 네. 그래갖고 와 진짜 이 경기 진짜 지면 안 되겠다. 네, 그런 생각. 근데 솔직히 진짜 팬들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. 그 후반에는 많이 밀렸었잖아요, 경기가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팬들이 많이 진짜 더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경기장 안에서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팀에서 조금씩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에서 진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될 수 있는 선수로 노력하고 발전하고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5월 21일 오후 2시 빅버드에서 펼쳐지는 울산전은 매일유업과 함께하는 브랜드데이입니다. 수원삼성 화이팅! 매일유업 화이팅!